안녕하세요, 허쌤입니다. 오늘의 손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몸이 이 정도면 될려나? 자, 하반신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정도 된다. 몸이 좀 좋으신 편이세요. 어쨌든 예. 키는 한 172 이 정도 되는 것 같고, 체중은 한 80kg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. 나이는 한 35. 네, 요즘 동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더 아이가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오늘 하체까지 그린 이유는 이분이 이제 하반신 마사지를 받으셨어요. 하반신 마사지를 받으셨는데, 이분이 이제 5회 이용하신 고객인데, 처음에는 마사지를 한번 받으시고 나서 자기 여자친구를 좀 데리고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뭐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잘 쉽지가 않았나 봐요. 여성 데려오기가 어떻게 좀. 자,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었는데요. 커플 마사지 할 때 한 사람은 눈 마사지를 받고 계셔야 되거든요. 이게 1인샵이기 때문에 한 사람 받는 동안 한 사람은 눈 마사지를 받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런데 그냥 눈 마사지 안 받고 좀 마사지 과정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. 저희가 그 원래 전화 상담은 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, 한번 받으셨던 분이니까 그 정도는 제가 가볍게 안내를 해드렸고요.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성분하고 협의가 잘 안 되셨는지 혼자 오셨더라고요. 그리고 그 마사지 교육 영상을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남성 거 말고 여성 거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여성 교육생 동영상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, 초창기 찍은 거라서 이렇게 롱샷으로 찍었어요. 멀리서 찍고 그 다음에 화질도 좋지 않고, 그래서 이거는 돈 받고 보여드리기가 좀 뭐하고, 그 대신에 그 마사지 무료 교육이 있는데 희망하는 고객분들끼리 모아서 마사지 진행 과정을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, 한번 해보시겠냐. 그런데 역시 이제 남성분은 말고 여성분만 좀 있으면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마침 그때 한번 여성분이 희망자가 있으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여성분들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 많잖아요. 남자한테 마사지 받으러 가자 막 이렇게 그러자 그러다가 또 안 된다 그랬다가 막 이랬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래서 결국은 못 데려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,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 봤고요. 저희가 그 마사지 교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. 지금은 그거를 이제 교육생들한테만 하는 걸로 바꿨는데,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냥 무료 교육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사지 교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고객들을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걸로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분은 여성분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마사지 교환을 여성분하고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었는데, 마침 그때 여성분 한 분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마사지 교환을 이제 해드렸는데, 그때가 이제 세 번째 오셨을 때고요.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,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규정을 좀 바꿔가지고 이 마사지 교환이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게 지원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,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육 받으신 분에 한해서 관리자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두 번 더 오셨었는데요. 이제 오늘로써 이제 다섯 번째죠. 예. 그런데 이분이 네 번째부터는 이제 하반신 마사지만 받으셨어요. 근데 하반신 마사지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요.
시간은 똑같습니다. 전부 40분. 네, 똑같은데 저는 이분이 하반신 마사지를 받은 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요, 일단은 이분은요, 이제 체형을 보자면은 폐음인에 해당하시는 분이신데요. 그 사상 체질 구분하는 방법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요런 타입, 요런 타입, 요런 타입, 요런 타입,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. 이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한 분이십니다. 몸이 좀 실하고 그 사유가 근육이 좀 이제 많은 편이신 분이신데, 이게 구분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게,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. 그 판단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 오링 테스트도 있고, 근데 저는 이제 오링 테스트는 하지 않고요. 일단 마사지를 했을 때 이 오일이 잘 스며들면은 요 체질들은 몸이 좀 그 피부가 부미란 편이에요. 피부 자체가 이 오일을 발랐을 때 이 오일이 요만큼만 발라도 이 전체를 다 바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마사지사로서는 유리하죠. 근데 요 체형들은 피부가 조밀조밀하지가 않고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습니다. 살짝 그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, 그래서 한 이만큼은 발라야 이 전체를 바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태음인 체질이라서 몸이 좀 실하신 편입니다. 그런데 왜 이분이 하반신 마사지를 받는 게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, 일단은 상반신하고 하반신을 이렇게 나눴을 때요, 나눴을 때 뭐 남자는 물론 이게 상반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, 사실상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근육의 그 비중을 봤을 때 이렇게 있을 때 하반신의 근육이 더 많습니다. 사실상으로 하반신의 근육이 많아요. 왜냐면은 이 엉덩이가 이게 상당히 근육이 많은 거고요. 가슴 근육이 얼마나 있겠어요. 이게 없잖아요 별로. 엉덩이는 엄청나죠. 하반신은 이 엉덩이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 굵기 두 배가 되는 게 다리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이 하반신을 받게 되면은 두 배 이상의 마사지를 받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40분 마사지를 하면 20분 상반신, 20분 하반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나쁘지가 않은 게,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근육은 여기가 더 많지만 피로는 여기가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. 보통 피로가 보통 이 어깨 그 다음에 여기 엘보, 팔꿈치 그 다음에 이 등, 여기 뭐 이렇게 여기 많이 쌓여 있어요. 이 하반신은 근육은 많아도 의외로 그렇게 뭉치거나 피로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. 여기 하반신이. 그래서 이렇게 20분 이렇게 하면 딱 적당한 거예요. 예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앞뒤 전신 마사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요거면 이제 요보다 조금 비싸지는 게 이제 하반신 마사지인데, 그러면 이 하반신 마사지는 어느 때 유리하느냐, 뭐냐면은 이 상반신에 뭉친 게 거의 없다. 이게 만약에 이분이 어깨도 괜찮고 뭐 팔도 괜찮고 다 괜찮고 등도 괜찮고 막 이렇다,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하반신의 근육이 훨씬 많으니까 이쪽을 받는 게 좀 낫다 이거죠. 근데 이분 대표적으로 그랬어요. 뭐 어깨도 괜찮으시고 등도 괜찮으시고 몸이 워낙 건강 체질이죠 이분. 네, 다 괜찮아. 네, 다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반신은 뭐 놔두고 하반신만 하는 게 낫다 이거죠. 네, 그래서 이분은 한번 하반신을 받으시고 나서 두 번째인데 계속 하반신을 받으셨습니다. 하반신은 어디 포함되냐면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면서 허리도 이제 좀 포함이 되고요. 앞면 뒷면 다 포함해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, 이 정도는 상반신도 포함이 되고요. 전체적으로 주로 이제 하반신 위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